오늘은 TV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사 10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란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만 각광받게 된 상황 짚어봅니다. 개국 10주년 기념으로 야심차게 TV조선이 준비한 제9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TV조선 10년, 광복 100년 대한민국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워커힐 호텔을 이틀이나 빌려서 진행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언론사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아젠다를 던져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또 연사들을 내세워 장사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포럼은 대선 기간과도 겹쳐 있으니 자신들이 점지한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까지도 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포럼은 윤석열 후보를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사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을 줄곧 비판해온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또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다고 하죠.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도 둘째 날 기조 연설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좌절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글로벌 리더들의 연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윤석열과 이재명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첫째 날에 말이죠.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본인이 위기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먼저 연단에선 이재명 후보는 대본을 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에 10분 정도의 연설은 대본 없이 괜찮다 하고 사양하고는요. 대전환의 시대에 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정한 룰을 통해서다 라고 전제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겁니다. 고성장은 다시 올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초과학에 대대적인 국가를 자원을 투자한다든가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자율 규제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든가 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에 이어서 윤 후보가 연단에 올랐는데 윤 후보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는 했지만 바로 연설을 시작하지 않았죠. 화면에는 윤 후보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약 2분 동안이나 담겼습니다. 윤 후보의 연설이 지체되니까 사회자는 잠시 무대 준비가 있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고 대신 핑계를 대줬죠. 그럼에도 연단에 오르고 50초가 넘게 연설을 시작하지 않자 사회자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윤 후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오디오 좀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프롬프트가 제대로 가동되고 나서야 표정이 밝아진 윤 후보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고요. 이내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윤 후보의 눈은 프롬프트에서 1초 이상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누리꾼들이 캡처해서 리더 대 리더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와 읽는 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윤 후보의 연설 내용에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헌법적 가치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시장경제는 헌법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제부터 잘못된 이런 개념은 지극히 시장에서 돈 벌 자유만 강조하게 합니다. 내놓은 정책들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짧은 연설 안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과 용인이다 전제하면서 용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칙을 지키고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는 메르켈 총리의 엄마 리더십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포용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의 정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공직자가 될 재능과 자질을 갖췄는지 알아보는 지인은 재갈공명도 실패했을 만큼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용인을 원칙 없이 포용하면서 하다가 보면 범죄도 자기 측근의 것이라면 용인하고 덮어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식의 선별 대응은 바로 그 결과였던 것이죠. 조선일보의 이벤트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선은 106일이나 남았습니다.